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또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요. 그 특유의 사진 분위기가 뭔가 좀 마음에 들어야 제가 찍으러 가는데 이번에 무드로그라는 곳이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정말 멀지만 한번 찍으러 갑니다. 일단 제가 스킨케어는 테스트 제품들로 다 하고 와가지고 영상에선 선크림부터 바르고 시작할게요. 이거는 리얼베리어 세라 수분장벽 선크림인데요. 제가 최근에 점을 뺐어요, 여러분. 점뿐만이 아니라 얼굴에 있는 온갖 편평사마귀, 비립종 이런 거 잘 안 보이는 것도 다 뺐어요. 제가 한 2주 세수나 스킨케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피부가 정말 확 뒤집어졌었거든요. 레이저로 지져놔서 다시 새살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여린 살이라서 자외선 차단을 잘 안 해주면 이게 더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신신당부를 하셔서 집에만 있을 때도 그냥 편하게 바르고 있는 애예요. 이거는 이번에 클리오에서 복숭아 에디션으로 나온 쿠션인데요. 유명하잖아요, 이거. 이 쿠션이 좋다고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꽤 기대를 갖고 지금 써보고 있거든요. 양조절을. 그래도 양조절을 하고 바르면 커버력이 있는 제품치고는 얇게 바를 수 있는 편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피부 광이 엄청나지 않아요? 이게 뭐지? 이게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준다고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사용해준 스킨케어 제품이 엄청 글로우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거 발라서 그런가? 아무튼 스킨케어를 더 촉촉하게 오늘 잘해줘서 그런지 피부 표현 너무 예쁘네요. 아 그리고 오늘 렌즈는 오렌즈 아이라이터 글로이 원데이 블랙 컬러를 착용해주고 왔고요. 이게 직경이 13.1 정도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좀 직경이 작게 나온 것 같거든요. 겉에 링 두께가 블랙 컬러로 좀 두껍게 있는 스타일이라서 체감 직경이 원래 직경보다 좀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톤 차이가 많이 안 나서 돌아가도 그렇게 많이 이상하지도 않고 데일리 렌즈로 완전 추천해요. 그리고 피부는 제가 얼굴에 좀 아직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점 뺀 이런 자국들도 있고 그래서 루나 컨실 블렌더 팔레트 3호 퍼펙트 커버 내추럴로 조금 더 정교하게 커버를 해볼게요. 점 뺀 부분을 먼저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좀 밝은 컬러로 점 가린 부분 주변을 블렌딩 해가면서 컬러를 자연스럽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제일 거슬려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점도 아니라서 빼지도 못한대요. 그냥 피부 얼룩 같은 느낌이라서 빼면은 이게 더 커지거나 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맨날 아이메이크업 블렌딩 안 돼서 얼룩진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오늘은 이 컨실러 쓰는 김에 좀 정성스럽게 오랜만에 커버를 해줄게요. 평소에는 그냥 얼룩처럼 보이든 말든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 좀 노란빛이 도는 밝은 컬러로 코 주변까지 밝게 하이라이팅을 줄게요. 여기에 붉은기가 있어서 살짝 코 주변이 얼룩덜룩해 보인단 말이에요. 더 그림자져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밝게 커버를 해주면 코도 더 이렇게 작아 보여요. 그리고 그림자져서 얼룩져 보이는 부분까지 다 좀 이렇게 밝게 해줘서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착시를 줄게요. 볼펜같이 보이는 부분도 이렇게 밝게 커버해주면 갑자기 볼륨이 뿅 하고 살아난 것처럼 살짝 어두운 게 커버가 됐죠. 마찬가지로 다른 부위도 좀 커져 보이는 것 같은 얼룩져 보이는 것 같은 부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밝혀줄게요. 얼굴 윤곽까지 조금 커버가 되면서 피부가 엄청 깨끗해졌죠. 그럼 이제 파우더로 조금 더 얼굴이 정돈되어 보이게 깔끔하게 광이 돌면 안 예쁜 부분에만 숙소 부위에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저는 코가 짧아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 광은 무조건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눈썹. 그리고 눈에 아주 살짝씩만 여기 광은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은 건들진 않을게요. 근데 어차피 이따가 파우더 블러셔를 사용해줄 거라서 없어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사진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윤곽 수정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늘도 역시 좀 신경 써서 해주되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최근 영상들 중에 너무나 자세히 설명한 영상들이 많았어서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최근 영상인 땅콩형 메이크업 영상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감싸서 중앙을 끊어주면서 블렌딩을 해줘요. 근데 이 쉐딩스틱 발색이 은은한 편이라서 일단 좀 과감하게 사용해줘도 되거든요. 땅콩형 커버 방식으로 여기 부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턱 밑이랑 이렇게 이마 라인까지도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른 쉐딩 제품은 제가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번에 디어달리아에서 나왔던 거 이게 두 컬러를 섞어서 먼저 사용해줄게요. 컬러가 생각보다
꽤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사용해주고 싶었는데 딱 써보니까 파우더 입자도 정말 고와가지고 약간 텁텁한 느낌 없이 피부에 밀착이 잘 되네요. 턱 쉐딩도 같이 해줄게요. 살짝 컬러가 카키빛 같은 느낌이 돌아가지고 제 피부에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컬러는 아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음영이 어느 정도 좀빡 들어가야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런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는 조명 때문에 더다 날아가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살짝 과하게 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삐아 아이브로우와 콘 그레이 컬러로 눈썹도 그려줄게요. 근데 제가 요즘에 눈썹을 좀 얇게 그려서 그런지 탈색 안 해도 그렇게 인상이 세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거 정말 저희 최애 아이브로우. 그리기도 정말 편하고 컬러 뭉침 이런 거 없이 너무 예쁘게 잘 그려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색깔이 저 같은 완전 흑발인 분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쓸수 있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새로 나온 팔레트인데 무드 섀도우 팔레트 원 베이지 컬러. 이번에 이 팔레트가 한 4가지 정도인가? 로 나왔는데 컬러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게다가 다 실용적인 컬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걸로다가 뉴트럴한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로 넓게 넓게 깔아주고요. 컬러 너무 예쁜데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베이스 컬러예요. 여기에 뭘 얹어도 다 예뻐요. 이렇게 언더까지 위아래로 넓게 넓게 발라줬고요. 특히 저는 나중에 블러셔 할 것까지 고려해서 좀 진짜 넓게 발라줬어요. 여기는 거의 애교살 밑을 더 넘을 정도로. 오늘은 좀 쿠키 같은 느낌을 내줄 거기 때문에 이두 색상을 섞어서 아이 음영을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잡아서 칠해줄게요. 컬러가 진짜 예쁘다. 저는 이렇게 예전부터 아이 메이크업은 웜한 느낌이 있는 걸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우리의 스킨톤이랑 더 비슷한 색조여서 그런지 사용했을 때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존도 아까보다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잡아서 눈끝 음영이랑 이어지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로 눈끝에 위주로 발라서 살짝 이렇게 앞으로 가져올게요. 눈끝이 제일 진하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눈 앞으로 너무 많이 가져오진 않을게요. 이것도 삼각존도 살짝만. 그리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9호 시원우드 컬러로 눈 애교살 부분에 사용해줘서 입체감을 살려줄게요. 이게 진짜 예쁜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컬러도 사려고 리뷰를 보니까 지속력이 똥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지속력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건 많이 못 느꼈거든요. 화장품은 역시 사바사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구에겐 똥템이, 누구에게는 인생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두 컬러를 섞어서 눈끝에 아이라인 그릴 부분에 먼저 영역을 잡아줄게요. 이게 나중에 눈 밑임할 곳까지 영역을 좀 밑으로 잡아서 가로로 빼줄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제그 사진빨 잘 받는 영상. 거기서 했던 메이크업 방식이랑 비슷하게. 그리고 여기 컬러로 애교살도 같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애교살 블렌딩 해주면서 잔량으로 살짝 방금 넣어준 라인 음영까지 이렇게 터치가 되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2호 퍼지 컬러로 눈 앞부터 사용해서 언더 라인을 그려주고 이 삼각존 쪽은 살짝 띄어서 밑트임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줄게요. 제가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 건데 여기 뒤에 이렇게 듀얼로 브러쉬가 달려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그냥 문질러주면서 스머징 시켜주거나 이거랑 비슷한 계열의 아이섀도우로 묻혀서 스머징 시켜주면 정말 예쁘게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저는 오늘 그냥 이렇게 문질러서 스머징만 시켜줄게요. 어느 정도 이렇게 라인이 좀 살아있어야 사진에서 더 또렷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선이 서서히 사라지게끔 이 정도만? 제가 오늘은 히팅뷰러 충전을 못하고 와서 오랜만에 디어달리아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위로 올려줄게요. 너무 어두워져서 뷰러를 더 밝게 켰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색감이 살짝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붓펜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속을 채워줄게요. 저는 아무래도 사진 찍을 때 눈이 더 확실히 또렷하게 나오는 게 좋아서 붓펜 타입으로 속눈썹 속 라인을 다 따준 다음에 일단 이렇게 쭉 내려요. 클리오 펜슬 라이너 다크 브라운 컬러로 눈 꼬리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빼줄게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너무 비어 보이잖아요. 이것도 같이 채워줄게요. 그리고 앞트임도 살짝만 시켜줄게요.
정말 티가 미세하게 나게 눈 앞머리 쪽에 살짝 터치해서 그럼 눈매가 완전 달라지면서 왕 커졌죠. 아까 해줬던 언더라인을 조금 더 진하게 해줘도 될것 같아서 한번더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아이섀도우로 눈 삼각존 부분에 스머징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위에 아이라인도 섀도우로 한번더 라인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덮어주듯이 스머징 시켜줄게요. 이제 오늘은 Y2 가닥 속눈썹을 사용해서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언더 속눈썹도 같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가닥가닥 살려줄게요. 이건 토니모리 치크톤 젤리 블러셔 3호 로즈 쿼츠 컬러인데요. 이거를 브러쉬에 발라서 앞볼 광대 부분에 이렇게 감싸주듯이 발라주고 눈 주변도 살짝씩 쓸어줄게요. 너무 예쁜 로즈빛 컬러예요. 턱에도 살짝 발라주고 코끝에도 살짝 핀터레스트 감성 살려주면서 이마에도 블러셔를 해주니까 살짝 애교살이 묻힌 것 같아서 애교살 조금 더 진하게 강조를 해줄게요. 립은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416 얼그레이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지금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급해졌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촬영을 하면 메이크업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말하느라고 또. 립 메이크업은 좀 디테일하게 많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쉐딩했던 컬러로 입술 윤곽을 이렇게 대충 쓱쓱 잡아주고 여기에 플럼빛을 살짝만 얹어줄 건데요. 샤넬 리벤츠크 9호 퍼플 에너지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건 살짝 좀 글로시한 타입이긴 한데 이것도 립에 사용해줘도 예쁘고 치크에 사용해줘도 너무 예쁘거든요. 일단 오늘은 여기 입술 안쪽에만 살짝 퍼플 느낌을 얹어주는 용도로만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스튜디오에 가져가서 더 발라주면서 사용해주던가 치크에도 한번 발라줘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상황 봐서. 이 하이라이터가 대박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맥 하이라이터가 있어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아까 쉐딩처럼 텁텁한 느낌 그런 거 별로 없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광이. 블루, 피치, 골드 펄이 같이 있어가지고 펄감이 되게 신비롭고 예뻐요. 여기도 살짝 광대에도 사용해줄까? 이마에도 여기 입술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원래 헤어까지 다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후다다닥 해볼게요. 머리를 묶을까 하다가 반묶음으로 저 혼자 타협을 봤거든요. 난 웨이브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렇게 반으로 묶어서 이런 느낌으로 너무 식물 같으니까 몇 가닥은 좀 머리 안으로 넣어줘야 돼. 한요 정도? 괜찮죠? 요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 여기도 살짝 깻잎머리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할 것 같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오늘 옷은 이렇게 예전에 제가 청순잎 메이크업 때 입었던 요 상의를 입고 갈 거고요. 요 옷이 너무 예쁜데 사진을 예쁜 걸한 번도 남긴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목걸이는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흐물흐물거릴 것 같은 질감의 심플한 목걸이고요. 이건 살짝 이렇게 약간 흔한 듯 흔하지 않은 디자인의 살짝 볼드한 링 귀걸이를 착용했어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준비를 끝내고 빨리 가서 촬영을 해볼게요. 안녕. 너무 늦었어. Follow me.